아닌데? 아닌데? 아니? 아닌데? 아닌데? 성재의 10 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주시은의 10 5, 4, 3, 2, 1. 늦은 나이에 결혼하신다니 더욱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, 결혼을 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기분일까요? 저는 아직 알 수가 없지만 자리를 비운 배디도 이런 소식이 좀 들렸으면 참 좋겠는데, 우리 선배 장가 가시겠죠? 장가 가시겠죠? 주님 폰에 남이춘 뭐로 저장해놨어요? 남이춘 폰엔 주님 뭐로 저장해놨어요? 둘이 번호는 교환했죠? 네, 저희 번호 알고 있습니다. 저는 윤태진 언니라고 되어 있어요. 저는 이제 성을 붙여서 하는 게 이게 공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대놓고 잘 맞는 꿀조합 게스트, 나 미스 춘향 남이춘 윤태진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, 윤태진입니다. 오늘의 청취 포인트는 윤태진 씨와 저의 불꽃 연기니까 귀 기울여 드려주시고요. 저희 사무실에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를 외치고, 모두가 노를 외칠 때 예스를 외치는 청개구리 선배가 한 분 계신데요. 아,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수선해? 아메리카노를 공짜로 나눠주거든요. 가실래요? 공짜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. 아닌데? 공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? 받아먹고 그런 부담스러워서 싫은데? 예, 안 좋아하시는구나. 축의금 얼마 하실 거예요? 안 친하면 3만 원이라던데. 아닌데? 난 안 친해도 10만 원 하는데? 3만 원, 5만 원은 거의 안 하는데? 점심 먹고 나면 특히 더 졸리지 않아요? 아니, 하나도 안 졸린데? 완전 쌩쌩한데? 근데 에어컨 좀 잠시 끌까요? 아닌데? 하나도 안 추운데? 난 지금 기온이 쾌적하고 아주 딱 좋은데? 끄기 싫은데? 제가 그럼 가디건 입을게요. 아이린 직직사? 진짜 예쁘지 않아요? 아닌데. 난 이 표정은 좀 별론데? 그리고 나는 아이린보다 조이가 더 이쁜데? 회식인데 또 삼겹살 살짝 지겹지 않아요? 아니, 안 지겨운데? 삼겹살은 먹어도 먹어도 맛있는데? 삼겹살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완전 기쁜데? 아닌데? 아닌데, 아닌데, 아닌데? 진짜 아닌데? 지금 채팅창에서 남이춘 생활연기인데? 아닌데? 아닌데, 아닌데? 생활연기 아닌데? 아닌데? 삼겹살 먹어도 먹어도 맛있는 건 맞는데? 그건 그치? 맞는데? 그건 맞는데? 그럼 우리 윤태진 씨는 주변에 이렇게 질문에 소신 있게 대답하는 편이에요? 네. 오. 일단 거짓말은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저도 그래요. 좀 말하기 곤란하다? 그럼 그냥 좀 말하기 곤란한데? 이렇게 솔직하게. 네. 저는 얼마 전까지 작은 회사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요. 백수인 저를 괴롭히는 게 누구냐? 전 직장 신입사원이에요. 여보세요? 선배님 안녕하세요. 작년에 마케팅 실적 보고서 모아놓은 거 그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? 아, 그거요? 자료실 세 번째 캐비넷 두 번째 칸에 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이 시간에 누구야? 여보세요? 저 밤늦게 죄송한데요. 저예요. 제가 PPT를 잘 못해서요. 그것 때문에 전화하신 거예요? 오찬 회의라는데 어떤 음식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? 도시락이 낫죠. 아니, 아, 그리고 회사에 다른 선배 있잖아요. 아, 왜 저한테 물어봐요?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많이 불편하시면 톡으로 드려도 될까요?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전화는 좀 그러니까 톡 주세요, 톡.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정말 불편하고 짜증나고 노회로제 걸릴 지경입니다. 와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저도 하면서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. 저는 일단 회사를 그만두고 전화를 안 받습니다. 다른 선배를 추천하는 거죠. 아. 거기 아직 그 배성재 차장님 네. 다니시죠? 네. 그 차장님께 여쭤보면 아주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. 라고 이렇게. 그러네요. 네. 네. 그렇게 떼어내는 네. 게. 딱 지정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. 소주잔 돌리는 팀장님, 불편. 엄청 불편. 이거 그거구나. 이렇게 잔, 이렇게 하고, 뭐고,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넘기고. 네. 여기 제 소주잔 있습니다. 아닌데? 안 깨끗한데? 아닌데, 아닌데? 더러운데? 내 잔 있는데? 내 거 아닌데? 자네 내일부터 영원히 집에서 쉬시게 라고. 아닌데? 나 나갈 건데? 그럼 소등합니다. 배성재 꿈꾸세요.